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수의 미래 TV AI 종합지 AI 넷에 저희가 올린 글을 소개합니다. 이제 지금도 스포츠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젊은 아이들, 그죠? 막 이제 대학교 가서 스포츠 팀에 들어가서 농구, 그 다음에 뭐 축구, 배구. 스포츠 심판이, 마지막에는 심판이 되고 싶어 해요. 그죠? 선수하다가는 심판을 합니다. 근데 심판이 없어져요. 미안해요. 자, 스포츠 심판의 소멸이 오게 됩니다. AI 자동 심판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이제 프로 스포츠가 처음부터 먼저 시작하죠. 프로 스포츠는 경기 속도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자동 심판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심판관의 종말입니다. 인공지능의 심판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요. 스포츠 경기의 판도를 바꿀 자동 심판 시스템입니다. 이게 축복일까 재앙일까, 그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심판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책임져온 심판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많이 없어지고, 그죠? 2, 3년만 지나면은 심판관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인간 심판관을 아무도 안 믿어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자동 심판 시스템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는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중간에 막 멈춰요. 왜 내가 공을 넣었다 그러고 안 들어왔다 그러고 그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30분, 그냥 1시간 싸울 수도 있고, 그죠? 이제는 AI가 금방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빠르게 스포츠 경기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서 스포츠 경기의 본질과 팬들의 즐거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심판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과거 스포츠 경기에는 심판이 판정이 종종 논란이었습니다. 예. 주심이니 부심이니 뭐 싸우고 경쟁하고 나라마다 싸우고 했지만은 이제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순간적인 실수가 없어요. 최근에 개발된 자동 심판 시스템은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인간 심판이 놓치기 쉬운 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경기 진행이 됩니다. 당연하게, 그죠? 판정에 논란이 없으니까 더 빠르게 진행이 돼요.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만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동 심판 시스템도 긍정적인 측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판이 가진 경험과 판단력을 대체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파울 신청은 단순한 규칙 위반뿐만 아니라 경기의 흐름이나 선수의 움직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보다 AI는, 그죠? 뭐 순간에 그 중간 여러 가지 다양한 경기의 흐름이나 선수들의 움직임 이런 건 안 보고 그 순간에 골이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스포츠 경기의 미래를 보면은 인간과 기술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 심판 다 쫓아내고 할 것은 아니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죠? 완전히 인간 심판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AI가 인간 심판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 KBO 리그는 2024년 뭐 이 불스트라이크 AS 도입을 했는데 야구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공의 궤적을 추적하고 AI 스트라이크 존의 기준에 따라 판정을 하는데 ABS 추적 성공률이 99.9%다. AI가, 그죠? 이렇게 똑똑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심판을 해준다. NBA AI 기술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NBA에서, 그죠? 골 텐딩 검토도 AI가 하고 아웃 오브 바운드 이런 것도 AI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축구할 때 옵사이드 판정 이런 것들도, 그죠? 정확하게 하고 테니스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호크 아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판정을, 그죠? AI가 하고 있습니다. 예, 테니스는 정말 쉬워요, 그죠? 그 네모난 그 안에 테두리에서 밖으로 나갔느냐 안으로 들어왔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너무 쉬워요. 예, AI 심판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긴 있어요. 계산 오류도 할 수 있고 시간 지연도 할 수 있고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그죠?
AI 심판 시스템은 스포츠의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경쟁적인 효과가 있지만 인간 심판을 대체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이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여기 땅땅땅 심판관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모양으로 보여드리고, 요 사람이 심판관이죠. 빨간 딱지, 노란 딱지, 그죠? 들고 후루룩이를 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축구죠. 축구 사커입니다. 어디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뛰어가가지고 오프사이드가 되느냐 등등 다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요거는 야구입니다. 야구. 아웃하고 공이 밖으로 나갔는지, 인하고 공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AI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심판의 미래, 자동 심판은 더 공정하고 빠른 경기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인간 심판관을 다 쫓아내야 하니까 힘들다. 그죠?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스포츠 심판관들의 소멸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람은 믿지 않고 AI의 판단을 믿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테니스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거기에 농구, 그 다음에 배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곳에 자동 심판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자동 심판관이, 그죠? 뭐, 축구면은, 오프사이드 되면은, 그죠? 뭐, 금방 알려주고, 다양한 것을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인간과 기술을 조화롭게 해서 사람 다 쫓아내고 AI 심판관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죠?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야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